안녕하세요. 바디키 트레이너 최성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급자분들이 효과적으로 온몸을 사용하여 몸 전체 근육을 골고루 단련시키면서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전신 코스 운동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초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동작의 숙련도가 필요한 운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운동 세 가지의 기본 동작과 자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본 운동 1. 덕 스쿼트. 기존 스쿼트 자세와 달리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은 상태로 옆으로 전진하며 가볍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등이 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본 운동 2. 제자리 뛰며 무릎 들기. 제자리에서 뛰며 무릎을 허리까지 들어 올려주기를 반복합니다. 운동 시 손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최대한 무릎을 높이 올려 차줍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뒤꿈치를 살짝 들고 진행해주세요. 본 운동 3. 바텀업 스쿼트.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은 상태로 허리 숙여 발끝을 잡고 스쿼트 동작을 한 후 앉은 자세에서 손을 위로 올려 일어나 주세요.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동작에 집중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다면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해 볼까요? 영상을 보며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워밍업으로 발등 찍고 옆구리 늘리기 5회 1세트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덕 스쿼트 좌우 각각 5회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제자리 뛰며 무릎 들기 좌우 번갈아 가며 10회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바텀업 스쿼트 10회 진행합니다.
30초 휴식합니다. 이제 위와 같은 흐름으로 3세트 더 반복해 주세요. 덕 스쿼트 좌우 각각 5회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제자리 뛰며 무릎 대기, 좌우 번갈아 가며 10회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바텀업 스쿼트 10회 진행합니다. 30초 휴식합니다. 덕 스쿼트 좌우 각각 5회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제자리 뛰며 무릎 대기, 좌우 번갈아 가며 10회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바텀업 스쿼트 10회 진행합니다.
30초 휴식합니다. 덕 스쿼트 좌우 각각 5회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제자리 뛰며 무릎 대기, 좌우 번갈아 가며 10회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바텀업 스쿼트 10회 진행합니다. 10초 휴식합니다. 이제 사이드 플랭크 자세로 숨을 고르며 마무리합니다. 좌우 각 20초씩 1세트 진행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급 전신 운동은 연결된 동작이 많고 점프하거나 큰 반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운동하는 부위의 관절이나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하여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신의 체력에 따라 조금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원하신다면 고급 운동에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